안녕하세요. 포마석부 이창성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정적분에 관련된 문제 하나 보는데, 항상 이게 핵심이죠. 뭐야? 예. 네. 피적분 함수를요, 부정적분에, 그러면요, 적분 잘하는 다음에 뭐가 붙어? 적분상수 C가 붙어서, 항상 피적분 함수를 부정적분해 준 결과가 등장하게 된다. 적분상수 C를 주의하시고. 자, 여기 또, 원래 또 원시함수죠. 그쵸? 원시함수. 부정적분된 결과. 얘를 미분한 게 바로 뭐야? 샬롱? 예, 항상 피적분 함수다. 얘를 미분한 게 피적분 함수다. 문제 풀어갑니다. 개수와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x)요.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이 문제가 풀려. 이 문제가 있어야 돼. 그쵸? 정수인 두 다항함수. 그쵸? 이때, 얘는 지금 뭘 미분한 거지? 얘는요? 얘는 fx 빼기 gx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 거야. 얘는 뭘준 거야? fx 빼기 gx에 미분된 결과를 준 거야. 얘는요, 이거 많이 봤던 거잖아. 이건 뭐야, 이거. 얘는요, 예. 앞 미분, 뒷곱다기 뒷미분학곱. 앞 미분, 뒷곱다기 뒷미분학곱. 아, 얘는요, 얘는 누굴 미분한 거야? 얘는요, fx 곱하기 gx, 곱셈미분법. 얘를 미분한 결과가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걸 미분한 결과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미안하니까 적분상수 때문에 줬을 것이고, 이 갖고 와래. 그쵸? 가자, 솔브하기를. 자, 이거는요, 뭐를 미분한 게 저거라고요? 떠들어. fx 빼기 gx요. 그러니까 얘가 부정적분에서 원래 여기에 f라 이걸 미분한 결과 f'x 빼기 g'x요. 써줄까? 이렇게 되는 관계식인데, 그치? 이걸 미분한 게 피적분함수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값을 준 거라고. 저기 얼마 2x 마이너스 4래. 요놈이 2x 마이너스 4래.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두 번째 거요. 쟤는 뭘 미분한 거죠? 예. 네. 곱셈미분법, fx 곱하기 gx다. 그쵸? 곱한 결과, 인테그랄.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이거 미분한 것. 떠들어. 앞미분, 뒷곱다기 뒷미분학곱이 있는데, 그걸 준 거야. 그 함수가 얼마라고요? 예,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라고 하는 2차 함수라고요. 다시 한번. 이걸 미분한 결과가 피적분 함수에 들어가면 이 등호가 성립해. 그지? 맞잖아. 원시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피적분함수로 들어가면 땡이야. 성립하는데 이걸 미분한 결과가 앞미분 뒷곱 뒷미분학곱 저 조건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게 얼마라고요? 요놈이라고. 됐어. 자, 적분해 봅시다. 얘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하고요 적분상수 c 얘도 하나 있으니까 c1 붙이고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요 적분 시작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적분상수 c2 이렇게 처리 땡. 자, 이제 주어진 거 F0 값이 4래요. 그쵸? F0요. 또 G0가 2니까 여기다 넣어줄까? F0 빼기 G0요. 0, 0, C1인데, 얘가 얼마? 얘가 4고 얘가 2야. 그쵸? 4 빼기 얼마니까 2 나오네. 그쵸?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2라고요. 그렇구나. 다음에, 여기다가도 0, 0 넣을 수 있잖아. F0 곱하기 G0입니다. 그쵸? 자, 0, 0, 어떻게 해요? 0, 0, 0, C2에요. C2인데, 얘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4라고, 얘가 2라고, 곱하면 8 나오네, 그쵸? C2는 8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x와 gx를 확정해야지만이, f1, g2 이런 걸 구할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지금 똑같은 값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봐요. 지금 봐. 여기 있던, 뺀 결과는요, 여기까지는 됐고, 지금 다항식에다가 개수가 다 정수들이니까 여기 있던 곱한 결과요. 요걸 좀 인수분해 잘 해봐야겠네. 그쵸? 요놈 인수분해 시작. x에다가 1 넣어주면 안 되고 2 넣어주면요 8. 안 되죠? 그쵸?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2 넣어줄까요? 마이너스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주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4. 얘0 되네. 그쵸?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는 거니까 얘는 어떤 인수를 반드시 가져? 얘는요 맞습니다. x 플러스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습니다. 이렇게. 조립제법 시작. 샤샤샤샤. 3창, 2창, 1창, 상수항. 얼마로요? 마이너스 1호 시행. 떨궈요. 곱해. 예,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하면 제로고요. 이게 몫이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1달러. 자, 두 다항식을 곱한 게 이거야. 개수는 다 정수들이고. 그러니까, 누가 fx고 누가 gx냐인데, f0가 4래요. f0가 4니까 빰빰, 요놈이 fx네. 그래, f0가 4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다음에 g0가 2니까 확인할까? 얘가 바로 gx입니다. 그쵸? 최종 확인. fx 빼기 gx요. 빼주면요.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요? 맞잖아. 그쵸? 두 다항식을 빼준 게 맞잖아?
의심할 거 없어. 자,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F1 값이요. F1 값은 여기다가 1 넣어주세요. 1 넣어주면 뽕뽕뽕 얼마입니까? 예, 2 나와요. 2, 그쵸? 다음에 G2값. G2값은요, 여기다 2 넣어주세요. 4 나오네, 그쵸? 문제는 뭘 구하래? 얘랑 얘랑 더하래. 최종 정답은 빰빰. 예, 6이 정답이 되겠네, 그쵸? 다 산수네, 그치? 자, 돌아와서 이 문제 핵심은 이거였지. 개수가 정수인 두 다양한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누굴 미분한 거라고? fx 빼기 gx를 미분한 결과를 알려준 거야. 얘 뭘 미분한 거야? 이게 핵심이었었죠. 예, fx 곱하기 gx를 미분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분전투표를 어떻게 이용해? 아, 요걸 미분한 결과가 피적분함수로, 요걸 미분한 결과 피적분함수로 집어넣은 다음에 적분할 수 있잖아요. 한 다음에 주연 조건식 F0와 G0 값을 알고 있으니까 적분상수가 처리가 됐고, 이제 두 다항식의 뺄셈과 곱셈에 관한 다항식들을 알게 됐는데, 곱셈 요놈이 핵심이죠. 곱한 결과, 왜? 두 다항식의 다항함수에다가 개수가 다 정수니까 정수를 갖는 꼴로 인수분해 해봤더니 1차식과 2차식 누가 fx고 누가 gx야? 예, f0, g0 값 알고 있으니까 확정, 확정. 두 개 빼봤더니 의심할 것 없어. 따라서 정답까지도 깔끔히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네. 정리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